강릉과 태백, 평창의 도내 3개 시군이 정부의 수확기 농업인력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와 과일 주산지 전국 21개 시군을 수확기 인력 중점관리 시군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농촌인력중개센터나 봉사단체, 군부대 등을 이용해 농업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과 태백, 평창은 고랭지 배추 주산지로 이른 추석에 쓰일 배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력이 지원될 예정입니다.